11월 14일 집회 현장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진 차벽과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은 체증 장비가 일찌감치 등장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이 집회를 과격하게 만든다고 지적해왔던 것들입니다. 차벽 설치라든지 경찰의 과도한 물리력 투입이라든지 이런 좀 과격한 대응 또는 집회 시위를 완전히 단절시키려는 시도들이 오히려 집회 참가자들을 과격하게 만든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애당초 주최 측이 구상한 것은 행진과 집회가 어우러진 평화로운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각 부문대회를 개최한 후에 광화문 광장에 집결하여 민중총궐기 본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최 후에는 평화롭게 행진을 경찰한테 요구한 바 있으나 경찰은 이를 다 금지시키고 충돌이 빚어지기 시작한 것은 시청광장과 대학로, 서울역 앞 등 도심 곳곳에서 광화문 광장으로 이동하던 집회 참가자들의 행렬이 경찰의 차벽에 가로막히면서부터였습니다. 경찰은 관할 경찰서가 주최 측의 집회 신청을 반려했기 때문에 허가되지 않은 불법 집회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집회는 신고 사항이지 허가 사항이 아님에도 불법 딱지를 붙인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행 신고제의 취지를 인정한 기존 대법원의 판례를 무시한 대응이라는 겁니다. 이 집회가 신고가 됐든 안 됐든 또는 신고한 내용대로 진행이 됐든 안 됐든 간에 그 집회 자체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크나큰 위협을 주지 않았고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면 미신고 집회라고 해서 해산명령을 하거나 해산명령에 불응했다고 해서 연행하는 것은 잘못했다라고 하는 무죄라 연행에 대해서는 무죄라는 판례로 꾸준히 내렸어요. 일부 보수 언론에서는 광화문 광장 사용에 대한 서울시의 조례를 근거로 이날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했지만 정작 서울시는 해당 조례 내용이 금시 초문이라는 반응입니다. 광화문 광장에 정치적인 뭐 집회를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까? 집회 시위에 관한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경찰은 민중 총궐기 대회 불과 일주일 전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보수 단체의 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을 허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광화문 광장 집회를 불허한 것은 대규모 군중들이 한데 모여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을 가로막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이 그 집회자들의 어떤 그 대중들에게 자기 주장을 알릴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집회자들을 고립시킴으로써 일종의 그 불안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래서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만들고 그래서 더 이상 주장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급박을 주는 효과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대통령이 적폐를 해소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사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되기 위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적폐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들이죠. 결국 광화문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민중 총궐기 대회는 열리지도 못하고 격렬한 시위와 최루액과 물대포를 동원한 강제 진압으로 번졌습니다. 정부는 불법 폭력 시위 처벌을 운운하기 전에 시민들의 헌법적 권리인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제대로 보장했는지를 먼저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뉴스타파 오대양입니다.